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주라고 하고요. 처음 저를 법명만 들으시는 분은 비구니 스님인지 좀 착각하는 좀 약간 여성스러운 법명을 가졌지만 비구 스님이고요. 오늘 불광사에 와서 법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자후 부처님 그 진리의 법문을 해드려야 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 백중 이제 맞지요? 이제를 모시게 되는데요. 저번 주에 초제 때 우리 교무스님께서 백중 지내는 그 의미와 그런 이제 일본의 백중 그 오봉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왜 우리가 그 불교에서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우리 조상을 천도를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또 옆에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나오네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조선시대 때 우리 불교가 성리학자들, 유생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스님들이 효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해야 하는 게 이제 가장 효의 기본인데 스님들이 부모님 이제 나오네요. 예, 스님. 네, 나옵니다. 부모님을 집에다 놔두고 산속에 절에 가서 혼자 수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불효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불교계에서는 스님들이 이 어떻게 하면은 효도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이 성리학자들한테 좀 설득을 시킬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중에 부모 은중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했지만 원래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중 기간에 조상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러면은 절에서 왜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불교가 부처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네, 인도입니다. 인도 옆에 보시면 돼요.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그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던 신도들이나 또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선 출가의 마음을 들어서 스님이 된 인도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인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 인도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인도 문화를 아예 버리고 완전히 불교식으로 바꾸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도 문화를 가지고 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에서는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설하시기 전에
인도의 원래 종교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브라만교는 사실 브라만교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 그 자체, 심지어 법률도 이 브라만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브라만이라고 하고 최고의 신을 범천, 브라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브라만교라고 하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 무당들, 무속신앙,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명칭을. 따로 원래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현대에 와서 그냥 무속신앙이다 이름 붙이고 뭐 무당 그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원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브라만교도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문화와 종교로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생각을 했느냐. 우리 위대한 조상님은 생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불안정한 영혼 상태로 있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뿌렛다인 상태로 있다가 후손이 이 불안정한 영혼 상태의 이 조상을 제사를 잘 지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조상신이 더 승격이 돼서 저 높은 하늘세계에 가서 천신이 됩니다. 그거를 삐뚜르라고 했어요. 삐뚜르.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게 돼요. 조상들이. 그런데 이 뿌렛다인 상태, 불안전한 상태에 제사를 잘 지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 지내는 거를 조령제, 조상의 영혼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조령제라고 하는 제사를 꼭 지냈습니다. 요때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어디 갈 때 하늘로 못 올라가고 계속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요 상태를 인도 사람들은 뿌렛다라고 불렀고 이거를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아귀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귀라고 하는 귀신의 상태는 이 상태를 원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사밥을 못 먹고 후손한테 제사 공양을 못 받아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 그 영혼의 세계 헤매는 상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길 못 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아귀라고 한다. 뿌렸다.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인도의 신화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인도 신화의 보고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마하바라타 제일 첫 부분입니다. 제일 시작하는 첫 부분. 이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10권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라드까루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라문인데요. 고행 수행을 했어요. 고행. 고행이 뭡니까? 고행. 고행은 몸을 괴롭히는 수행을 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문교에서는 저 하늘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창조신이 있다. 기독교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야훼 신이 하나님이에요. 이 순수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이 신의 신성이 똑같은 이런 신성이 전 우주에 쫙 퍼져서 있다가 그 신성이 뭔가 더러운 업이나 막 이렇게 그 더러운 때가 묻으면은 요 신성이 이렇게 있다가 더러운 때가 이렇게 뭉쳐지니까 무거워가지고 지상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몸속에는 다 그런 브라만 신의 그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 그 순수한 신성. 그런데 요거를 다시 신성을 그 되살려 가지고 이 브라만이랑 하나가 되려면은
이 더러운 그 신성, 신성을 그 신성 위에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는 더러운 업을 딱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지금 내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성을 둘러싸고 있는 나쁜 업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육신을 괴롭히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항상 고행은 수행의 기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문화에서 우리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시타르타 태자 시절에 처음에 수행을 하실 때 선정도 수행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행님에 가서 고행도 하시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수행이 맞지 않다. 진리를 구하는데 맞지 않다라는 것을 체험하시고 이제 포기하시죠. 어쨌든 자라드카로는 이런 고행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막 혹사시킬수록 뭔가 마음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청정한 그런 신성이 이제 되살아나서 신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육신을 버리고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라드카로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점 도가 높아져가지고 천상과 지옥 사이에 있는 어쩐 애매모호한 공간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계적인 그런 숲속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밑에 구덩이가 있는데 글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드카루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리고 발목에는 위라나라고 하는 아주 그 인도에는 풀줄기거든요. 그 풀줄기로 이렇게 발목을 묶어서 지금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 풀줄기를 생쥐가 지금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누군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엄격한 서역자, 그러니까 바라문이었는데 야야와라라고 하는 종족의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손이 끊겨서 제사를 못 받아가지고 제사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옥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후손 중에 딱 한 명 남아있는데 이름이 자라드카루라고 하는데 그놈이 자기 고행하는 데만 열중하고 결혼도 안 하고 후손도 안 남기고 제사를 안 지내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벌받고 있다. 혹시나 자라드카루라고 하는 그 후손 만나면은 제발 좀 이 말 좀 전해주십시오. 꼭 후손을 남겨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라드카루가 제가 바로 그 멍청한 자라드카루입니다. 라고 하고선 반성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뒤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 조건을 두 가지를 내밉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면 결혼하겠다. 첫 번째, 내 이름이랑 똑같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두 번째, 나는 수행해야 되니까 우리 부인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후손을 남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상들이 죽어서 제사밥을 못 얻어먹으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으로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브라만들은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베다라고 하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브라만교의 그런 경전이거든요. 이거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제스처도 외워야 됩니다. 토시랑 제스처까지 똑같이. 요게 첫 번째 의무.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세 번째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브라만이라고 하면. 요게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자라드카루라고 하는 바라문은 요 세 번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중요한 신화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전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요. 네모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여기다가 곡식이나 심지어 양, 소, 말까지 그 제사 희생물로 여기다 놓고 태웁니다. 태우면은 연기가 나겠죠? 그럼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게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이게 공양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희생제라고 해요. 희생제. 뭔가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말이나 소나 양 같은 동물을. 부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처님께서 처음 탄생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셨죠? 이런 천신들에게 매달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즈나라고 하는데 이거 희생제를 이렇게 불 피워놓고 지금도 이제 힌두교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요거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스라다라고 해서요.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강을 갠지스 강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에서. 그래서 바라나시,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은 바라나시 꼭 가게 되는데요. 바라나시는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녹야원이죠. 여기가 우리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 갠지스강 그 중류거든요. 그래가지고 힌두교에서도 굉장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가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요. 이런 식으로 강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냐? 나뭇잎이나 이렇게 그 무슨 조그만 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우리 쌀, 밥을 지어서 그거를 인도식 버터가 있어요. 기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버무려가지고 경단처럼 주먹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려서 갠지스강 위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요. 그러면은 요게 공양물이 강물을 따라서 점점 가면은 요게 하늘에 있는 조상에게 닿는다라고 해서 강물에 띄워놓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삐뜨르 조상실 그 하늘 천신으로 승격된 그런 조상실한테 제사 지내는 방법이고 뿌렛다 아직 배고픈 귀신들 우리 조상신인데 아직 불안절한 영혼들에게는 그냥 깨끗한 땅 위에다가 음식을 마련해서 그냥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공양물을 어떻게 하냐? 물에다가 띄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건 천상에 보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 아귀들, 배고픈 귀신한테는 깨끗한 땅 위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수륙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륙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공양물을 물에도 띄우고 땅에 올려고 물에다가 놓는 거는 바라문선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천신이 된 조상신한테 공양 올리는 거고 땅에다 올리는 거는 아귀들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요 인도 문화에서 나온 게 바로 수륙제다라는 겁니다. 물수자 육지육자. 예전에는요 수륙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물과 땅에 사는 모든 그런 중생들 뭐 그런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서 천도하는 의례다라고 많이 이제 해설을 했거든요. 근데 최신 연구에 의하면 요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옛날식 해석은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드가루라고 하는 수행자는 바라문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이제 조상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인도 사람들의 풍습 문화가 있었다. 근데 이런 풍습과 문화를 가진 인도 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불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에 오면은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부처님께 여쭤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안 지내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가니카야의 싱갈라경이라고 있습니다. 육방예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섯 방향의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부인, 남편 이런 가족들에게 이제 잘 예의를 지키면서 대하는 법을 이제 설하는 경전이에요. 우리 불교대학에서 이 싱갈라경 그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남편의 의무 중에 부인에게 때가 되면은 장신구를 사줘라. 그리고 때마다 새 옷을 사주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부부간의 일이고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인들, 우리 신도들은 스님들 말고요. 신도들은 꼭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즘 결혼들 안 해서 지금 큰일이죠. 결혼 안 하고 자녀들을 안 낳아서 지금 인구 절벽,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대가 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꼭 후손을 남겨라. 우리 신도들은, 제가 불자들은.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잘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 방법은 제사가 아니라 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초기 경전에서는요. 그리고 빼따바뚜라고 하는 아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요. 요거는 이제 우따라라고 하는 이제 신도가 있었는데 남자 신도입니다. 까짜야나라고 하는 스님한테 작은 집을 지어줘서 이제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따라의 어머니가 아들이 자꾸 절에다가 보시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스님들한테 음식과 음료 이런 거 자꾸 보시하면 그거는 내세 다 그 우리가 피같이 모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피로 변할 거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가 공작새 꼬리 깃털 이렇게 공약물로 올리는 건 내가 허락하마 라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타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죽어서 이제 삼보에 공양하는 거를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보로 아귀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작새 꼬리털을 그 공양한 공덕은 남아있어서 머리칼만 엄청 비단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은 막 주름살에 막 피골이 상접하고 굉장히 흉측한 모습, 이빨은 톱니 같고 그런 모습인데 머리카락만 엄청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물을 뜨면은 그게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고통의 55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깐까레바따라고 하는 스님이 강가에 있는 모습을 보고선 스님한테 저 물 한 잔만 떠주십시오. 제가 자꾸 물을 뜨면 그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떻게 하냐. 스님들에게 물과 음식, 옷 등을 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 공덕을 이 아기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조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공덕이 쌓이잖아요. 복이 생기잖아요. 그 복을 아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조상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전생에 복이 없고 공덕이 없어서 아기의 몸을 받고 있었는데 이 복이 생겼으니까 그 복으로 아귀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불교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백종 이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공양물 올려놓고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우리 조상들 위피에 막 붙여놨는데 이 조상님들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다고요? 아기들이 와서 먹습니다. 배고픈 귀신들, 제사밥을 평상시 못 먹는 귀신들이 와서 먹어요. 그러면은 공덕이 생겼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보시를 했으니까 그 공덕을 우리 위패 모셔놓은 조상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아, 우리 조상님 공양 드셔야 되는데 과일을 뭐 3단밖에 안 올려서 너무 낮다느니 5단으로 써야 된다느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와서 먹는 귀신은 누구라고요? 아기들이 먹는 거예요. 아기들이. 조상신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배 안 고파요. 공덕으로 그 돌리는 겁니다. 그 공덕을. 그런 구조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땅바닥 갖다 대놓고 제사를 지내요. 조상신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조상에게 회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기 봉선사에서 스님들께 가사 공양 올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아까 그 아기 받은 엄마 있죠? 스님이 그 스님들 아까 그 장로 스님이 스님들한테 옷 공양을 해가지고 그 공덕을 아기한테 돌렸듯이 이렇게 복을 짓는 일이 우리 조상을 구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뿌레따 배고픈 귀신들 요거를 중국에서 아귀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중국에서는 인도 불교가 이렇게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공덕을 올리는 게 중국으로 전래된 다음에 중국식 제사 의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시아귀회라고 해요. 보시한다. 아귀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이제 시아귀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시아귀회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지금 무슨 제사 지내고 있죠? 백중, 그쵸? 다른 말로는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란분제. 그래서 요 우란분제 백중도 시아기회랑 비슷한 제사고 조상들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백중은 며칠이죠? 며칠 날 하죠? 음력으로 7월 15일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하고 싶어요. 조상들. 시시때때로. 그래가지고 백중날 1년에 한 번 한 것 갖고는 만족을 못해가지고 우리 필요할 때마다 하자 해서 만든 게 시아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사진 보여드릴 필요 없겠네요.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백중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된다. 백중은 아까 우란분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도 말로 올람바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올람바나, 아왈람바나 뭐 이렇게 하는데 뜻이 뭐냐?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도 말로. 우란분이란 말 자체가 아까 마하바라타에서 그 배고픈 조상들이 제사 못 받는 조상들이 어떻게 매달려 있다고 그랬죠? 거꾸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인도의 고유 문화에서 배고픈 조상신들은 제사를 못 받으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아기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천도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우란분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란분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도현이라고 표현해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도현. 그래서 7월 15일만 할 수 있는 그런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 제사가 우란분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고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고혼 들어보셨나요?
스님 있다가 제사 지낼 때 유주무주고혼 일체영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뢰할 때 하십니다. 고혼은 말 그대로 하면은 외로운 혼령들, 영혼들이에요. 외로운 영혼들. 왜 외롭겠습니까? 에? 제사밥을 못 얻어먹어서.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고혼. 그런 고혼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주고 그 공덕을 우리 조상들한테 돌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 고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랑 다르게 억울하게 죽거나 제명대로 못 죽고 비명 행사한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막 이렇게 무덤이 쩍 갈라져서 원한 부분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해코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이제 꼬맹이들이 아 그러면은 나도 귀신이 나를 죽이면은 나도 귀신 돼서 그 귀신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귀신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기를 많이 모은 그런 사람들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귀신이 되었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불교를 접하기 전에. 춘추 자씨전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백유라고 하는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귀족인데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잡혀가지고 반란 일으키다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밀고 한 사대라고 하는 사람이랑 공송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원수들을 죽이겠다라고 꿈속에서 예언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사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다음에 공손단도 진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귀신이 우리 사람 원한을 품으면 사람들 죽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백유라고 하는 귀신을 좀 잘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영모를 꾸미다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손이 다 끊겼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자를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줬더니 그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집니다. 이거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백유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 되었는가 라고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 귀족이기 때문에 끌어모은 기가 셌다 이겁니다. 사람들 위해 막 군림하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나중에 귀신이 된다. 사람을 깨치는 귀신이 된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런 귀신을 여귀라고 불렀습니다. 여는 여기 제 한문인데 여귀는 악령이란 뜻이에요. 악귀. 사람을 해치는 악귀. 여귀가 이제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때쯤 되면은 음양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엄청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과 양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음과 양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세상이 살기 편안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태극기 보면 가운데 태극이 있잖아요. 위에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 아래는? 우리 이거 잘 어렸을 때는 이게 위에는 북한이고 밑에는 남한이어서 이렇게라고 착각하는데 이거 사실은 음과 양을 뜻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조화롭게 역동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주 만물이 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서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이나 또는 홍수 또는 전염병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 단위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옛날에. 그러면은 음기가 세졌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은 음이고 산 사람은 양인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 집을 풍수지리에서 양택이라고 그러고 무덤을 음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음기가 치성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음쪽으로 치성이 돼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특히 전염병이 돈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막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후손도 안 남아가지고 이 귀신들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제사밥을 못 먹고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음기가 너무 치성해져가지고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귀신들을 유혼, 떠돌아다니는 혼령들이다. 또는 무사귀신, 요게 요지문에 있는데 제사를 못 받아먹는 귀신들이다. 요게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 악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요런 또 공동체랑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혼, 제사를 못 받고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외로운 혼령들이다. 그래서 고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혼, 악이, 이런 귀신들을 잘 위로를 해줘야지, 제사를 해서 잘 위로를 해줘야지 재해가 안 일어난다. 음양이 잘 조화롭게 된다. 그래서 요 귀신들을 잘 제사 지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시아기회라고 하는 의례입니다. 백중은 7월 15일 1년에 한 번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백중 지내고 났는데 그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년 백중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시아기회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염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경전은 짧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안한 존자가 밤 3경은 밤 9시입니다. 요때 사념처수행 그렇게 해서 특히 몸을 관찰하고 있었대. 신념처를 쭉 했더니 우리 그 안한 스님은 일종식 하거든요. 오전에 한 끼만 드세요. 10시에. 밤 9시 되면 어떻겠습니까? 배고프겠죠. 자기 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악이라고 하는 이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이 딱 나타납니다. 이름이 염구.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요 악이가 안한 스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안한 스님이 이때는 깨달음을 얻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네?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그 하기 전에 아귀한테 일단 물어봐요. 내가 아귀가 당신 같은 아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귀가 안 되려면 백천나유타 항아의 모래알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많은 아귀들 그러니까 뿌렸다요. 뿌렸다. 그리고 백천바라문 선인들은 삐뚤입니다. 조상신이 돼. 하늘을 천신이 된 이런 조상들에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냐? 각각 일곡의 음식을 보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곡이 지금 이제 열 마리거든요. 얼마만큼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잖아요. 백천 나유타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귀신들한테 지금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요.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3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일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저 3일 후에 죽는다고 하고선 그 공양물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 아기 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문을 외워라. 다란이를 외워라. 어떤 다란이냐? 무량위덕 자재광명 수승묘력이라고 하는 다란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이 다란이? 내용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전생에 관세음 보살님과 세간 자재 덕력 부처님께 받은 다란이라고 하게 됩니다. 내용은, 나마살바다타 아다바로기제 삼바라삼바라 홈. 못 들어보셨어요? 이따가 제사 지낼 때 잘 들어보세요. 스님이 하십니다. 요게 하면은 음식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아난 스님이 조금만 준비를 해도 백천 나유타 항아의 수만큼 만화의 뻥튀기가 된다. 우리가 지금 공양물 올렸잖아요? 요거를 아주 많은 수의 배고픈 귀신들이 아귀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먹을 수 있게 양을 늘려주는 다란이가 바로 요 다란이에요. 그래서 요 다란이는 제사 지낼 때도 하고요. 사시예불에 우리 부처님 마지 올릴 때 그죠? 마지 그릇 몇 개 올리세요? 불광사에서 마지밤 부처님께 보통 한 그릇 올리거든요. 그 한 그릇 올리면 부처님도 드셔야 되고요. 불보살님도 드셔야 되고 그 심지어 중단에 옮겨서 신중단에도 이렇게 태공하게 돼요. 신중들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한 그릇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걸 뻥튀기 시켜야 되잖아요. 술을. 그때 요 다란이를 하게 된다. 나마살바다타 아다바로게제 옴삼바라삼바라 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가지 다란이를 하게 되는데요. 스님이 이제 향수나열 제자건성 욕구공양지지원 수장가지지변화 악류삼보 특사가지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요거를 먼저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양물을 잘 정성껏 이렇게 진설을 해놨으니까 우리 삼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아기들이 잘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삼보의 위실력께 먼저 기대서 이야기를 하고요. 삼보기하고 그리고 나서 무량위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원 음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양을 많이 해가지고 무수하게 많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늘어난 것 같지만 아기들이 보기에는 다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이제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실력으로 이제 많이 이제 튀겨준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진언을 더 해요. 시감로수 진언. 아기들이요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요. 보통 음식 먹으면은 입에서 불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로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음식을. 그래서 감로로 바꿔주는 주문을 하게 돼요. 시 감로수 진언. 감로수로 바뀌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는 이제 세숫대야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물 바퀴를 이렇게 파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선 여기서 이제 감로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일자 수륜관 진언이란 걸 하게 됩니다. 수륜은 물 바퀴예요. 파문. 이걸 해서 감로가 거기서 막 뿜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요게 나중에 바다와 같이 많아져가지고 아기들이 배불리 먹는다라고 관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기들이 잘 먹고 소화를 시키고 고맙습니다 하고선 우리들에게 복을 심어주고 그 복을 조상님들께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양서거라고 해서 우리 그 부처님 다섯 분을 이제 부르거든요. 다보열에는 이거 이제 아기들에게 그 괴로운고 힘들고 못생긴 모습 이제 벗어나서 결국에는 요 감로라고 하는 거를 잘 드십시오. 목구멍을 크게 벌려서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진언들을 쭉 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수화차법식 하이아난창 기장한 보망 업화돈 청량 동사탐지치 삼기불법승 염념불심 처처알락복이라고 하는 구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오늘 니네 아기들이 먹는 이 음식이 아난존자가 아까 염구경에서 그 베푼 음식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삼보에 귀의하고 결국에는 극락세계 가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기들이 먹는 감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감로 들어보셨어요? 감로는 뭐냐?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처님 법문을 감로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성을 감로로 비유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최상의 것을 이제 감로로 비유를 하게 돼요. 달의 감자에 이슬 놓자입니다. 요거는 인도말로 암리타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원래 인도 문화가 있었어요. 제사와 마찬가지로. 원래 인도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기 둘이서 두 팀이 줄다리기 하고 있죠? 보이세요? 줄이 사실은 줄이 아니라 저게 뱀이에요. 뱀. 뱀이 있고 가운데 그 둥그런 게 있는 이건 산입니다. 산. 수미산. 수미산이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우주의 바다에 수미산을 거꾸로 뒤집어서 뱀을 감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이 제자리에서 삐글삐글 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파문이 생기면서 아까 일자 수륜관 했잖아요. 파문이 생기면서 마찰력이 생기면서 여기서 감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두 팀은 한 팀은 착한 팀 천신, 한 팀은 나쁜 천신 아수라 둘이 이제 해요. 요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신인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마하바라타의 제일 첫 장면에 나옵니다. 옛날에 하늘에 이 이야기는 좀 유명하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천신 종족이랑 아수라 종족이 이복 형제간인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대요. 그런데 힘이 서로 형제니까 비등비등하니까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신들이 비슈누라고 하는 아주 그 높은 고이신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비슈누가 우주의 바다에 가면은 우주의 바다가 어떻게 돼요? 은하수 같은 저렇게 있는 거기 가면은 막 휘저으면은 거기가 감로라고 하는 암리타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먹으면은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요거 먹으면은 너네들이 죽지 않으니까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계책을 줍니다. 그런데 우주의 바다니까 이거를 휘저어야 되는 막대기가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미산을 뽑아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휘저으려면 두 팀이 돼야 되는데 이 천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천신만을 해서 아수라랑 같이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라가 도와주겠냐 말이죠. 자기네들 죽이려고 지금 이거 만드는 건데. 그래서 비슈누가 계책을 또 씁니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예쁜 여자로 변해가지고 아수라들한테 막 이렇게 현혹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오면은 감로수 나오면 이거 나눠 먹자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아까 그림처럼 서로 땡겨가지고 감로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천신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마셔서 죽지 않는 몸이 되는데 그 중에 라후라고 하던 아수라가
중간에 껴가지고 요 세치게 해가지고 요거를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옆에 해와 달의 신이 요 아수라가 지금 훔쳐먹는다고 비슈뉴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비슈뉴가 바로 칼을 뽑아서 목을 칩니다. 그런데 이 감로수를 딱 머금고 목구멍을 통과해서 이 소화는 못 시켰고 이 머금기만 해가지고 머리만 안 죽게 돼요. 라우아수라는 머리만 살아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우아수라가 자기 목을 친 비슈누보다는 자기를 고자질한 해와 달의 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해와 달만 보면은 라우아수라가 머리통만 남아있으니까 삼킵니다. 근데 해는 너무 뜨거워서 삼켰다 바로 뱉고 달은 너무 차가워서 뱉고 요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월식과 일식의 유래다라는 신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수라 그림을 보면 항상 해와 달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아수라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땡기는 이야기. 요거 이제 앙코르와트 가시면은 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요 이야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각광받지는 않는데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이렇게 조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요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인도에서 1930년대 촬영한 장면인데 인도 버터인데 이름이 기라고 하는 버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건강식으로 엄청 유행을 했었대요. 기 버터, 유기농으로 엄청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우유를 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막대기 하나 넣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우유가 이렇게 마찰도 되고 또 여기에 뭔가 저기 숙성시키는 뭔가 넣어가지고 이게 발효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라고 하는 버터가 되는데 우리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우유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우유가 숙성이 돼서 숙소라고 되는 거 있고 생소 거쳐서 나중에 재호라고 하는 최고의 그런 발효 음식이 된다. 요거는 부처님 불성과 같은 거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기라고 하는 버터가 아마 제오가 이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즈 비슷한 겁니다. 치즈 비슷한 거.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벽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땡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절에도 감로수가 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 마시는 물 바로 감로수라고 하는데 약수물 감로수라고 하는데 이 감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런 인도 신화에서 왔고요. 요거를 먹으면은 죽지 않는 몸 또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모든 행복을 다 성취할 수 있다. 그 궁극의 약이에요. 감로수.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인도 문화에서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저기 유럽 쪽이랑 다 맞닿아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원래 유럽 쪽에서 왔기 때문에 유럽 그 그리스 신화에 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암브로시아라고 해가지고 신들의 음료라고 해서 넥타르 또는 암브로시아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마시면은 죽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생수를 파는데요. 이름이 감로수다. 감로를 먹으면은 이렇게 번뇌를 탁 없애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우리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감로수. 또 옆에는 이제 암바사라고 했는데 요게 암브로시아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같은. 요 우유 탄산음료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감로수가 우주의 우유 바다에서 나온 그 버터 기 그게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 음료 아마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사 지낼 때 아기들한테 밥을 배불리 공양을 하고 그러면은 공덕 중에
보시 중에 제일 좋은 보시가 밥 주는 보시입니다. 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법보시, 무해시도 있지만 법보시를 하려면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법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법보시 많이 하시나요? 이웃집에 가서 부처님 불법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몰라요. 잘 이야기가 잘 안 떨어집니다. 법보시 없고 그냥 책 그 출판해서 이제 보시하기도 하고. 법보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무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이게 최고의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무엇이냐? 그냥 막 귀신이 나와서 무섭고 막 그런 막 그 지금 막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막 등에 막 식은땀이 줄줄 나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 모든 중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 요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생로병사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괴로움이다. 요거를 없애주는 게 가장 큰 보시인데 생로병사의 그 근본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보시밖에 없어요. 재물을 보시하는 것. 근데 그 재보시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보시가 음식 공양, 먹을 거를 공양하는 게 가장 큰 보시다. 왜 그러느냐? 요즘은 이제 돈 보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음식을 보시하는 거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음식물을 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에서 항상 탁발 오는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공양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큰 공덕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이 배고픈 아기들에게 음식물을 잘 보시를 하고 이따 스님께서 의뢰할 때 변식진원 남악살바다타하다 바로게제 옴삼바라삼바라 호음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음식이 엄청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감로수진원 하면은 그 음식이 이제 감로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들이 이제 그 감로를 먹고 편안해지면은 그 공덕으로 요 모셔놓은, 위패로 모셔놓은 조상님들께 그 공덕이 회향이 되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를 한다고 해서 음식 차려놓는다고 해서 우리 조상신들이 와서 그냥 막 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이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의 의미는 무엇보다 공덕을 쌓는 겁니다. 공덕을 자꾸 제사 지내서 그 조상님 음덕으로 뭐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좀 바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갖춰지거든요. 여유가 생기게 돼요. 복이 생기면 여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이 시간에 모여서 부처님 법을 듣고 제사를 지내고 공양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 복과 여유는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계속 또 지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계속 공덕을 지으세요. 우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루따 아나율이라고 하는 스님이 눈이 안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찢어서 이제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에 실을 깨려고 하는데 이 스님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부처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그때서야 깜짝 놀랐어요. 아우 부처님 왜 부처님께서 직접 그런 일을 하십니까? 저희가 할게요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나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도 복 짓는데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를